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간사이 지역이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6일 오전 8시 57분경에 와카야마현 남부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 과거의 지진하고 다른 부분이 간사이 지역을 계속 친다는 겁니다. 이 기이수도라든지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를 계속 치고 있죠. 이 간사이 쪽 같은 경우는 물론 2018년도 오사카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원형들이 안정적인 뭔가 좀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이 보장된 이 세이프티가 좀 어느 정도 보장된 그런 개런티가 있던 지역, 어느 정도의 개런티는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위협이 되는, 지진의 위협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이 와카야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근에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지진 학자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월 중순부터의 지진을 보면 현재까지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지진이 지금 39번 나왔습니다. 무려 39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와카야마현 북부에서요. 가장 강했던 건 4.6이었고요. 지금 5월 9일 날이 그 마지막 지진이었습니다. 이 와카야마현의 이 북부에서의 지진은요. 그다음에 남부, 오늘 지진한 남부의 지진 같은 경우는 5번 나왔습니다. 이 간사이 와카야마 남부 같은 경우는 가장 강했던 게 4.4였고요. 오늘 오전 8시 57분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와카야마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일본의 또 이게 이즈 제도에서 어제 저녁 7시 46분 29초에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즈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본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항상 이그이 컨트롤타워의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 이제 그 마리아나 이즈제도, 뭐 오가사와라, 치치시마를 통해서 이제 하치조지마로 치고 올라오죠. 그 다음에 다시 이즈의 오오시마로 치면서 일본의 수도권을 치고 간사이를 치고 이런 치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자기 큐슈를 치죠. 이런 양상을 최근에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쿄 다마시라든지 23구도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즈제도의 지진이 계속 발생을 했다 다시 돌아갔다 계속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거의 계속 반복해서 지진이 나고 있죠. 이 마리아나의 법칙이 계속해서 5월 26일 날 보시면 이제 마리아나에서 그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게 또이그 마리아나에서 오늘이죠. 오늘 오전 10시 11분 58초. 이렇게 되면은 어제 이즈에서 지진이 났고요. 오늘 또 마리아나면 이게 또 치고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이렇게 이즈를 통해서 또 치고 올라올 확률은 높습니다. 화산섬이라든지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면서 또 큐슈나 뭐이 수도권을 치는 게 지금 두려운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물론 뉴질랜드라든지 봐야 됩니다만 다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또 계속해서 지금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이 남태평양을 또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태평양을 보시면은 뉴질랜드 쪽은 아직 안 보이죠? 근데 통가로 보이는데요. 네이아프 5.4. 이렇게, 네이아프가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네이아프 같은 경우는. 4.5월, 오늘이죠? 계속 통가, 피지. 5.4인데요. 네이아프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아프가 지금 오늘 지났는데요. 5.4. 그럼 작년에 이 네이아프에서 5.9의 지진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작년 2020년 10월 21일 네이아프 통과합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의 작년 어떠냐면은 그이 네이아프 이후로의 지진인데 그거는 칠레죠. 칠레 6.8. 그다음에 칠레 6.3. 계속해서 지금 칠레 보십시오. 칠레에서 지금 5번 지진이 났습니다. 그 네이아프 이후로 해서 이그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그 언저리로 해서 지진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칠레 최근에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칠레의 지진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칠레에 계시는 교민분들은 칠레 기상청의 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칠레는 과거에 발디비아 대지진부터 시작을 해서 9.5 대지진이었죠. 위험스러운 곳입니다. 지진이.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6.5, 5.7, 5.8, 6.3, 6.8이 통가 네이아후를 전후해서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칠레 또 났죠. 여섯 번째 6.3.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또 칠레 있습니다. 6.8번째. 그 다음에 오후나또 재팬을 치고 있죠. 오후나또. 지금 오늘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양상이요. 오늘 그 말씀드렸죠. 이와테현하고 그다음에 아오모리 이쪽에서 지진이 났죠. 따라서 지금 굉장히 오늘하고 작년 그 네이아후 통가 지진 이후로 굉장히 칠레와 재팬 오후나또 바누아투도 치고 있어. 작년에 러시아 있고 안 좋은 시그널들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재팬의 지진을 보시면은 알래스카 쪽으로 치면서 재팬의 지금 지진을 보시면 또 칠레 또 났죠. 칠레 계속 지금 칠레가 서주고 있습니다. 핫지노에 역시 그 아오모리 쪽으로 계속 치고 있죠. 우리 그 아오모리 쪽도 좀 계속 봐야 되고요. 볼케이노나 화산섬으로 역시 우리도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마리아나에서 5월 26일 오늘 났죠. 볼케이노 다그 라인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칠레 또 지진이 났습니다. 재팬 또 화산섬 지진이 났죠. 대만의 이란, 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아후, 다음에 미야코. 일본의 미야기현과 이 도호쿠 지역을 계속해서 좀 저희가 조심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타치노에 또 지진이 났죠. 그 이후로. 지금 네이아후 통과 이후로 계속 지진을 보고 있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 라인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렇게 네이아후 원자리를 해서 지진이 나는 걸 보면은 이 도호쿠 지역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도호쿠 지역의 하치노에라든지 지금 보시면은 이 홋카이도 쪽도 지금 연관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밑에 이그 간사이 지역으로도 지진이 보이죠. 따라서 이 도호쿠 간사이 수도, 간사이 간도 도호쿠, 이세 개의 라인으로 지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아후 통가진 이후로 우리가 일본의 지진을 작년을 보면은, 작년 지진을 다시 보면은, 간사이 지역, 그 다음에 간도, 그리고 도호쿠, 이세 개의 지역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지금 5월 26일 오후 1시 23분인데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일본의 지진을 이 간사이 간도 도호쿠 이세 개의 지역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